안녕하세요. 리뷰빌 TV 푸드 안테나 비도 찍는 아저씨 비디아입니다. 오늘 리뷰할 거는요. 치킨 한 마리. 오늘 또 한 마리. 아, 날씨도 덥고 초복도 지났지만 뭐 보양식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치킨에 맥주 한잔 먹고 밥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마리 이렇게 시켰습니다. 뭐 네네 치킨이고요. 네네 치킨 뭐 즐거운 여름을 보내세요. 크리미언하고 핫블링 치킨 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최근에 나온 거라 그래가지고 한번 맛보려고 한번 네네 치킨으로 주문해가지고 지금 받았고요. 근데 이 네네 치킨은 항상 매번 시킬 때마다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게 뭐냐면 이 포장을 좀 배달할 때 이게 물론 뭐 자기네 나름대로 무슨 의미가 있고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콜라도 이런 식으로 놓고 해가지고 넣으려고 뭐 한 장점도 있겠죠. 뭐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. 근데 이게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들고 올 때 보면은 아파트나 엘리베이터 이렇게 들고 올 때 보면은 아 좀 뭐라 그래야 되죠? 이게 좀 불결한 마음? 그런 게 있어요. 이게 뭐에 이렇게 좀 비닐을 해도 좀 뭐 이렇게 해야지 비 오는 날에 막 가져오면은 진짜 막 뭐라 그래야 되죠? 막 지저분해 보이고 소비자들은 모르겠습니다.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네네 치킨은 항상 시킬 때마다 이거 좀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포장을 할 때 아니 가져올 때라도 좀 뭐 비닐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꼭 무슨 뭐 택배 박스 던지고 가듯이 이런 식으로 배달을 해주니까 아 먹을 때도 되게 찝찝하고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. 이 네네 치킨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 이제 나중에 다 먹고 난 다음에 이 처리할 때도 물론 뭐 이거 뭐 피자 박스 따라하려고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피자 박스는 어차피 생긴 게 그렇게 생겼으니까 넓적하고 넓대대하게 해가지고 파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치킨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아예 아니라면 아예 잘 이렇게 포장을 조금 그거 하게끔 비닐로라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담아서 주든가 그냥 요것만 이렇게 딸랑 들고 와요. 요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딸랑딸랑 막 아우 막 그러면은 되게 찝찝해요. 막 엘리베이터를 제가 주문 안 하고 같이 탈 때도 냄새를 풍기려고 해가지고 그러는 거지 일부러. 하여튼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네네 치킨은 10번 먹고 싶은 거 한두 번밖에 안 먹게 되는 깔끔을 떠는 그런 사람처럼 그거 할지 모르겠는데 깔끔 떠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그다지 좋은 박스가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재활용 박스로 버릴 때도 굉장히 부피만 차지하고 처리하기도 굉장히 지저분해요. 그리고 또 안에도 이걸로 함으로써 또 막 아무튼 뭐 잡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먹는 거 앞에 놓고 뭐 그렇게 잡설을 해봐야 안 되고 맛있게 먹어줘야 되겠죠. 뭐 그래가지고 오늘 뭐 반반 해가지고 크리미언하고 핫블링 치킨 한번 네네 치킨으로 한번 저기 뭐 주문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받았습니다. 이런 식으로 짠 콜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반은 핫블링, 요거는 핫블링인 것 같습니다. 요거는 핫블링, 요거는 이제 크리미언 소스라 그래서 크림 소스인가 봐요. 바삭한 치킨과 달콤한 양파에 크리미언 소스를 뿌려 드세요.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뭐 크리미언 소스, 이제 크림으로 됐나 봐요. 마요네즈가 이제 듬뿍 들어있네요. 여기 이렇게 보니까 발효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뭐 요거트 비슷한 그런 맛도 날 것 같고요. 뭐 마요네즈를 베이스로 해서 반마리용이라고 합니다. 이거는 반반은 그럼 또 한 마리 시키면은 다 못 먹잖아요. 그러니까 반반 해가지고 맛을 보려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물론 이렇게 뭐 이렇게 다양하게 넣어주려고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굳이 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거 뭐 따로 준다 그래가지고 뭐 문제될 건 없잖아요. 그러니까 하여튼간 뭐 그래요. 그리고 이제 여기 양파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 후라이드는 보통 튀기는 후라이드인가 봐요. 거기에 이런 식으로 양파를 부어서 크리미언 소스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먹는 뭐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는 뭐 찍먹보단 부어 먹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한번 그러면은 요걸 한번 해가지고 소스를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아주 그냥 소스가 아주 그냥 굉장히 많네요. 반말이라도 뭐 아무래도 크리미언은 양파를 베이스로 하니까 좀
우리 치킨 먹으면 좀 느끼하고 뭐 좀 그렇잖아요. 그런 것들을 좀 양파하고 이 느끼한 치킨을 좀 같이 먹음으로써 좀 느끼한 거, 뭐 기름진 것들을 조금 이렇게 희석? 융화? 이렇게 좀 좋아, 이렇게 환상의 조합으로 좀 먹어가지고 좀 느끼한 거를 조금 해소시켜 주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준 것 같고요. 요 핫블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양념치킨인데 홍고추하고 뭐 청고추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좀 더 매콤하고 약간 뭐 핫한 그런 맛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뭐 그냥 뭐 아시죠? 뭐 옥수수, 콩 같은 거 있고요. 양념치킨, 양념 같아요. 그거 하고 무 들어있고요. 한번 그러면은 핫블링, 네네 치킨, 핫블링과 크리미언 치킨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맛인지 일단 한번 맛을 탁 봐야 되겠죠. 자, 일단 소스 맛을 한번 양파만 해가지고 크리미언 소스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주 진한 고소하고 그거한 그 강렬한 아주 고소한 마요네즈 뭐 이런 맛이 나고요. 자, 요거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해서 한번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순살도 있고요. 뭐 뼈 있는 닭하고 이렇게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데 뭐 순살은 조금 뭐 먹은 것 같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는 가급적이면 그냥 뼈 있는 걸로 먹는 게 순살은 순살보다는 치킨 먹는 의미는 확실히 뼈 있는 치킨을 먹어라. 일단 뭐 바삭한 후라이드 치킨이구나. 후라이드 치킨에 양파가 딱 들어가니까 바삭바삭 뭐 그런 맛이 나네요. 그냥 뭐 이름만 크리미언이라고 해가지고 만든 건데 뭐 다른 여타 또 치킨 브랜드에서도 이런 맛이 뭐 있어요. 약간 지지치킨에서도 이런 맛이 있었는데 뭐 항상 이런 게 치킨들이 나왔는데 양파도 뭐 그렇게 뭐 맵거나 뭐 그러진 않네요. 뭐 내내 치킨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맵거나 그러진 않고요. 약간 고소하고 마요네즈 좋아하시는 분, 그리고 이제 달달하면서도 이렇게 느끼함을 잡아주는 양파로 해서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약간 뭐 건강을 좀 생각하는 그런 걸 생각한 웰빙 시대에 뭐 적합한 그런 크리미언 치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근데 뭐 맛도 뭐 그렇게 뭐 없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그냥 딱 보시면 이렇게 아주 마요네즈 크리미언 소스가 이렇게 살짝 여기에 이제 짠 이런 식으로 양파랑 같이 이렇게 탁 한 입 먹어주면 약간 느끼함도 이렇게 잡아주네요. 핫블링 치킨이죠. 이건 어떤 맛인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비주얼은 아주 맵게 생겼는데 핫한 이렇게 뭐 청고추, 홍고추가 이렇게 뿌려져 있습니다. 원래 이 청고추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 청고추는 없고 약간 파 같은 것만 이렇게 뿌려져 있네요.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보통 먹는 양념도 뭐 이런 대로 잘 뿌려져 있습니다. 자, 그럼 한 입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아주 핫해요. 매콤하고요. 기존 먹는 양념치킨보다는 조금 레벨이 있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? 그 매운 거 그거 뭐죠? 그 소스? 매운 소스 그거 뭐야? 약간 칠리 맛 살짝 칠리 소스 그런 맛도
나면서 그 캡사이신 맞아. 캡사이신으로 좀 매운맛을 만든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약간 단맛이 이렇게 도는 양념치킨 맛인데 요거는 맥주랑 먹으면은 최상의 조합이 되지 않을까. 환상의 궁합. 어우 꽤 매운데요.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먹어야 되고 핫플링 치킨은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은 또 요 마요네즈가 요 베이스로 한 크리미언 소스로 한 걸 먹고 그러니까 1차 상태로 즐기고 싶으시면 핫플링하고 크리미언 치킨 요 두 가지로 반반 이렇게 하면은 한 19,000원 정도 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19,000원에 먹는데 뭐 양은 뭐 그런대로 뭐 먹을만한 양으로 갖다 주고요. 보통 한 마리. 근데 이제 점점 요즘에 치킨 양이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. 느낌에. 왜 그러죠? 뭐 이렇게 한 사람이 먹기에는 많고 또 두 사람이 먹기에는 부족하고 그런 지금 상황에 와 있죠. 닭들이. 근데 뭐 어떻게 됐든 뭐 일단 하여튼간 뭐 핫블링 치킨 크리미언 치킨 둘 중에 어떤 게 뭐 맛있다. 근데 기존에 먹던 맛이에요. 뭐 특별할 거는 없고요. 기존에 먹던 그냥 다른 여타 브랜드 치킨에서도 먹을 수 있었던 뭐 그런 신제품 그런 치킨류의 그냥 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떤 게 더 맛있다라기보다 그냥 둘 다 무난하다. 무난한 치킨 맛이다. 뭐 그 정도. 가 맞는 것 같습니다. 요번에 네네 치킨 핫블링하고 크리미언 치킨 맛은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맛을 보시고 어떤 게 더 자신의 입맛에 맞는지 한번 땡기는 걸로 한 혼술 하실 때 치킨 한 마리 시켜서 맛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그럼 지금까지 비디오 찍는 아저씨 리뷰블 TV 푸드 안테나 비리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극적인 거는 이게 아주 핫블링이 아주 자극적이네.